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중간고사 이후로 복소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소수란 실수부와 하수부로 이루어져 세트는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로 식 Z에서 A가 실수부고 B가 하수부입니다. 여기서 A와 B는 모두 실수로 표현됩니다. 복소수는 복소 평면상에서 실수부와 하수부로 구분하여 평면상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원점에서 점까지의 거리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이용하여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점의 좌표를 극좌표라고 합니다. 복소수의 연산은 위의 식에서 볼수 있듯이 덧셈과 뺄셈에서 실수부는 실수부 길이, 하수부는 하수부 길이, 연산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의 실수의 연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복소수의 연산과 복소 평면에서 복소수의 표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복소수의 덧셈, 뺄셈은 벡터의 덧셈, 뺄셈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복소수의 곱셈은 복소 평면에서 회전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게 있습니다. 위두 번째 그림이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극좌표에서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회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복소수를 길이와 각도의 관점에서 또 회전하는 선분을 복소수의 관점에서 왔다 갔다 하며 연산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소수 z는 x 플러스 yi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위의 검은색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면은 rei 세타 혹은 파이는 r 코사인 파이 플러스 ir 사인 파이는 x 플러스 yi로 우리는 복소수를 흑좌표 형식, 삼각함수 그리고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뒤에 내용인 사상에 대해서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상이란 주어진 영역을 FZ에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림을 예시로 들면 왼쪽에 Z 영역이 오른쪽에 W 영역으로 확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W는 U 플러스 IV로 표현하므로 X축과 Y축이 각각 U축과 V축으로 변하며 Z 영역에서 W 영역으로 확장될 때 R은 제곱이 되고 또는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상 중에서도 우리는 등각 사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등각 사상은 Z 평면에서의 어떤 곡선 사이의 각이 W 평면에서도 그 크기와 방향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등각선은 F'Z는 0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성립합니다. 등각사상의 종류로는 먼저 상수의 합이 있습니다. 상수의 합은 평행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z에 z0를 더하면 x 플러스 x0 플러스 y 플러스 y0y일 것이고 실수축으로 x0, 허수축으로 y0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는 실수축으로 1만큼, 허수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페이지에서 배웠듯이 복소수의 곱에는 회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z0 곱하기 z는 기존의 상을 r0배 확대하고 세타 0만큼 회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는 루트 2만큼 상이 확장되고 45도만큼 회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는 Z의 n승의 경우 Z는 0일 때 W는 Z의 n승, 그리고 N은 2, 3, 4, 5, 6 이렇게 할때 등각사상이고 세타가 0에서 N분의 파이 영역은 W는 Z의 n승에 의해서 V가 0 이상인 상반평면으로 확장됩니다. 앞서 사상에 대해 설명할 때 잠깐 나온 W는 Z의 제곱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Z에서의 직선은 W에서의 포물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경우로는 반전이 있습니다. W는 Z분의 1에서 Z는 R, E, I세타이면은 W는 R분의 E-I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등각사상의 한 종류인 메비우스 변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이란 확장된 복소 평면에서 또 다른 확장된 복소 평면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확장된 복소 평면이란 무한정을 표현하는 복소수들의 포함하는 무한정을 포함하는 복소수들의 집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복소 평면보다는 복소 평면을 구의 형태로 입체사상한 리만구에서 표현하는 것이 더 변환을 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만 구면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AD-BC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비우스 변환의 기본적인 종류로는 평행이동, 반전, 확장 및 회전, 그리고 또 다른 평행이동이 있고 이 식들을 모두 합성하면 FZ 형태가 됩니다. 앞에 나온 복소 평면에서의 상을 리만 구면에서의 표현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골을 움직이면 복소 평면상에서 평면은 평행이동한 것과 같게 되고 골을 위로 올리면 평면은 확장되고 골을 좌우로 회전하면 평면은 회전하며 골을 수직으로 돌리면 평면은 반전됩니다. 이를 통해 메비우스 변환을 구면에 표현하면 변환을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성질로는 크게 원이나 직선들은 모두 원이나 직선으로 사상된다는 것과 등각사상으로서 방향과 각도를 보존한다는 것과 교차비를 보존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예시로 위의 그림을 들수 있습니다. 직선 X는 A는 위와 같은 원으로 평면에 사상되고 직선 Y는 B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식의 원의 형태로 평면에 사상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직사각형들은 오른쪽의 뒤끝친 영역, 초록색 직사각형은 초록색으로 뒤끝친 영역, 그리고 빨간색의 사각형은 빨간색으로 뒤끝친 영역으로 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과 원이 교차하는 지점, 그러니까 사각형의 꼭지점 부분에서 원과 원이 교차할 때 90도로 만나기 때문에 90도로 각이 보존되기 때문에 등각사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